어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그 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그 국정원과 국정원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서 3명의 전문 기술 인력을 선관위 소위 이제 그 뭐 사이버 안보 태세에 대한 이제 점검하는 기술 지원을 한 바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국정원이 선관위 사이트가 사이버 침해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어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의혹이 차츰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전자개폭이 해킹을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보안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발표와 달리 합동점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진흥원은 발표 내용에 동의는커녕 사전에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원이 제시한 해킹 위협 자체가 내부에 상당히 많은 조력자가 있어야 하는 등 비현실적이라며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16일 어제 있었던 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태 인터넷진흥원장은 선관위 일부 시스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현실적으로 선거관리 전체가 위험하다고 해석하는 건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혀서 국정원의 해킹 위협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의 공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되거나 동의되지 않은 명백한 국정원에 의한 인터넷진흥원의 명의를 도용한 명의 도용이다. 이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의 독단적인 발표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높이는 위험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국정원이 보안점검이라는 구실을 통해 선관위 길들이기를 시작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국정원이 이렇게 선거 개입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18대 대선 댓글 조작, 1997년 15대 대선 총풍 사건 등 중요 선거 때마다 간첩 조작, 부풍몰이, 불법 사찰 등 수없이 저질렀던 선거 개입의 망령이 국정원에 다시 드리워진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굳이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 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나선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인터넷진흥원 보안점검을 구실삼아 이루어지는 선관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추가로 KB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여당 추천 인사들이 중심이 된 KBS 이사회에서 방민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차기 사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10월 4일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하기로 한 사장 임명 절차에 관한 규칙을 무시하고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합의마저 저버린 결정으로 방민 후보에 대한 결정은 원천 무효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 재원을 위태롭게 허문 것으로도 모자라 낙하산 사장을 통해 KBS 경영진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흑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장 선임 절차에 반발하며 사퇴한 이사 후임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에 앞장섰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 앞에서는 절차나 자격, 적격성 따위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법원이 오는 20일 김희철 사장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KBS 공영방송 장악이 법원에 의해 가로막힐까 두려워 조급한 인사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또한 언론 장악에 앞장서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KBS 서기석 이사장에게 경고합니다.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세력은 반드시 준엄한 국민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지금 당장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지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